이번 경기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굴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리그 선두팀을 한번 꺾어보자는 그런 산의 의지도 지금 불타오르고 있고, 예. 또 저희 홈 경기이니만큼 아마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그런 경기 양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반드시 우리는 이번 경기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굴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경기, 예. 에서는 분명 다른 모습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훈련장 때 느끼는 이런 감도 좋고, 또 선수들이 지금 마지막 스윙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강조하는 팬들에 대한 우리 에피소드 명예회복, 예, 정말 이런 강팀을 맞아서 우리도 뭔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이런 리그 선두팀을 꺾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예. 절대 물러설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도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선 선수들이 상당히 또 이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측면 있는 요한이가 이제 경기 출전을 못 하게 되는데, 지난 경기 윤종규 선수의 또 그런 상당히 또 발전된 모습을 보고, 예, 과감하게 또 주전으로, 예, 아마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수 균형을 상당히 좀 좋은 팀이고, 예,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과감한 거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예. 하지만 촘촘한 이런 수비 대응, 예, 이걸 갖다 최대한 우리가 좀 빠른 템포로 골을 좀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상대를 교란시킨 뒤에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에 골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면 아마 우리도 좋은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수원은 우리한테 지금 몇 년째 못 이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예, 2년 정도는. 하지만 항상 매 경기, 특히 또 우리가 이런 계속 안 될 치커스는 아마 우리 선수들이 더 잘 알고 있기에 아마 깨지지 않을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몇 배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irst, cannot forget what happened last year. And though the last part of the season has not been the best, I think it's very positive. Season for us, coming from relegation playoff to top three for now, is really difficult to get. And for these last games, we need to show all the fans that we want. We want more. We want to be back, fight for the championship. We don't want to see Ulsan and Jeonbuk getting far away from us and from catching them. But I want to make clear that it's not three games left. I mean, this one, there is one, Ulsan game. It might be like last one because we can win and get the third position and finish. This game is going to be the good moment to send this to the fans. We cannot wait for Pohana or Degu to send them any message. I want to say, firstly, we need to concentrate this game because this game is very important. If you win this game, we can 80% access to HL. I don't say about Pohang game and last game. 마지막 세 경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되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경기 우리가 허무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선수들은 더 정말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고 이 세 경기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세 경기 같습니다.